반갑습니다. 우리 고12 친구들 메가스터디 수학 영역 남혁입니다. 선생님이 2023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었죠. 그래서 2023 하반기 수학 커리큘럼 안내를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의 수학 커리큘럼 하반기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지금부터 간단하게 안내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1학기 잘 보내셨을까요? 1학기 내신 혹시나 수학 성적에서 실망하신 친구들 있다면 실망하지 마세요. 왜냐면 우리 반이나 남았어. 우리 2학기 중간 기말 이렇게 해서 두 번이나 남았어. 1년치의 내신을 한꺼번에 보셔야지 1학기 내신 보시고서 실망하고 나는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섣부르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2학기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해봐야지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저의 커리큘럼은 이제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 기본적인 개념 학습, 그리고 문제풀이, 직전 대비, 그리고 특강 강좌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하나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실력을 키워주는 꼼꼼한 개념 강좌가 있어요. 개념 강좌는 스피드업이라고 하는 개념 이제 기초 강좌, 개념 뼈대 강좌가 있고요. 파워업이라고 하는 개념의 실전 개념 그리고 실전 문제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정말 강력한 개념 강좌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 개의 개념 강좌로 여러분들을 끌고 나갑니다. 이미 이제 2023 초반부터 시작을 해서 대부분 다뉴 버전으로 촬영을 거의 완강을 했고요. 이제 파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은 강좌가 수하 파워업 지금 이제 촬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확통 파워업. 자, 요렇게가 남았고 나머지는 세 버전으로 지금 다 촬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직전 대비랑 문제풀이 강좌가 있어요. 점프업이라는 EBS 올림푸스 변형 강좌가 있고, 스킬업이라고 하는 정말 학교 내신 기출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문제풀이 강훈련 강좌가 있고, 서술형만 또 따로 공부해 볼수 있는 서술형 강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개념도 강력하게 두의 컨셉으로 제가 구성을 하고 있고, 문제풀이도 이렇게 색깔별로 나눠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강 강좌로요. 학력평가도 우리 친구들 대비하셔야 되니까, 369 11월에 정말 그 학력평가를 대비하기 위한 단기 특강 강좌가 개설이 되어 있고요. 9월, 11월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린이집이라고 하는 수학 어린이들을 위한 개념 모음집이라고 하는 강좌가 있는데 중등 버전 상당히 우리 친구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거든요. 고등 버전 제가 2학기에 그러니까 하반기에 뉴 버전 그러니까 새롭게 신설이 됩니다. 고등 버전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초반에 2023 초반에 커리큘럼 안내했을 때보다 하나 더 추가된 커리큘럼이 있어요. 이거는 고1 학생들을 위한 학평 변형 강좌가 제가 추가로 개설이 되어서 지금 파트 1은 완강, 파트 2는 촬영 중, 파트 3가 또 이제 촬영이 될 예정입니다. 백미라고 하는 학평 변형 강좌가 있어요. 이 강좌가 새롭게 추가 커리큘럼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수학 커리큘럼은 네, 이렇게 꼼꼼하고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안내를 드릴게요. 스텝 1, 스텝 2 개념 강좌는 첫 번째 스피드 업. 이거는요, 숲을 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개념을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그러니까 차근차근하게 개념 위주로 진행이 돼요. 그리고 개념을 적용하는 예제, 문제풀이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공식의 증명 과정이라든지 교과서에 나오는 어떤 유형별 정리라든지 이런 것까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스피드업 강좌 같은 경우에는 처음 공부를 한다. 이런 친구들, 개념에 내가 뼈대를 잘 세우고 싶다. 요런 친구들. 또는 공부를 했는데 개념 부분만 빠르게 훑고 싶다. 요런 친구들. 요런 친구들이 스피드업 강좌 굉장히 많이 선호합니다. 강의 짧고요. 그리고 개념의 뼈대 핵심적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기 때문에 개념 딱 정리하시기 너무 좋은 강좌예요. 얘는 또 LMS 퀴즈 프로그램이 저만 있어요. 저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강의를 듣고 그 옆에 보면 퀴즈가 있어. 퀴즈를 푸시면서 쪽지 시험처럼 내가 이번 강의 공부한 내용을 확인 테스트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개념 뼈대 세우시는 강좌 두 번째 넘어오시면 됩니다. 제 필수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이 개념 강좌 제가 이제 개설을 할때이 개념 하나로 시험까지 다 끝내자라는 마음 가지고 개념이 탄생된 파업이에요. 그래서 교과 개념 기본부터 시작을 해요.
처음 공부하시는 친구들도 여기서부터 따라오셔도 괜찮을 만큼 교과 개념과 그리고 실전 개념. 저는 매번 이제 뭐 기출 문제 분석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실전 개념에 그리고 모든 예제는 학력평가의 변형, 내신 기출의 변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제의 수준이 조금 높아요. 그래서 그 수준 높은 문제들, 그리고 최신 기출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개념을 학습하시면서 개념 심화까지 가지고 거기다 문제풀이까지 가지고 서술형까지 가지고 해서 내가 내신을 보겠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올인원 강좌로 제가 구성해 놓은 파워풀한 강좌라고 보시면 돼요. 개념 하면서 내가 문제까지 해서 시험까지 보겠다. 요런 친구들, 올인원 강좌가 필요하다. 요런 친구들은 파워 강좌 오시면 됩니다. 자, 얘는 본 교재에다가 워크북이 구성되어 있어서 또 따로 문제를 여러분들이 더 풀어보시고 싶으시면 더 풀어보실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개념 강좌 두 가지 안내드렸고, 문제풀이 강좌입니다. 문제풀이 강좌가 점프업, 스킬업, 서술형. 이번에 새롭게 백미가 추가됩니다. 얘는 다 문제풀인데요. 점프업은 색깔이 있어요. 얘는 이제 올림푸스, EBS 올림푸스의 교재를 변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EBS 올림푸스가 부교재다. 요런 친구들은 점프업으로 같이 문제풀이 해보시면은 좋아요. EBS에 조금 특별한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 변형된 문항들 보시면서 문제풀이 하시기 좋고요. 스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파업에서 어느 정도의 내신 대비를 위한, 내신 시험 보러 갈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다져주기 위해서 단단하게 만들어 놨는데, 이 스킬업은 강훈련, 그러니까 시험 직전에 내가 문제풀이를 막 하면서 내 감을 살린다든지, 그동안 배웠던 내용을 좀 한번 복습해 보고 싶다든지,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스킬업 강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얘는 학교 내신 기출 문항 위주로, 내신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를 또 이렇게, 얘는 또 첨부 파일로 진행이 되니까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문제만 풀고 저랑 이제 답 맞추셔도 좋고요. 문제 구성은 이 기출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반드시 풀어보셔야 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서술형은 시험지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강좌고, 서술형도 스스로 작성해봐야지. 그래서 이게 내가 서술형 할줄 알아. 이거랑 정말 답안지 작성해서 맞추는 거랑 달라요. 그래서 서술형도 제가 특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백미는 고1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새롭게 원래 이제 2023 시작할 무렵에는 커리큘럼에 없었다가 제가 3월에 신설해서 촬영이 진행되어 있는 그런 강좌예요. 얘는 학력평가 4점 문항, 4점 문항의 변형 문항 세트로 진행이 됩니다. 학평이 변형돼서 학교의 내신으로 출제가 되는 친구들, 그리고 학평의 어떤 그 고난,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내신 문제에 나오는 친구들, 그러니까 학교 내신이 어려운 친구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 또 내가 학평에서 정말 좋은 점수를 받고 싶은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얘는 최상위, 내신 최상위, 학평 최상위에 도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심화 문제풀이로 구성을 해 놓은 강좌입니다. 그래서 문제 난이도는 높지만, 중위권, 중상위권, 상위권, 최상위권 친구들이 함께 공부하시면 너무 좋을, 수학 실력이 좀 많이 업그레이드 될 만한 그런 강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 강좌가 구성이 되고, 특강 강좌예요. 학평. 이게 369 11월에 학력평가가 있어. 이거를 다 보는 학교도 있지만 골라서 보는 학교도 있어. 그럼 내가 9월 학평을 볼 거야? 9월 학평을 보는데 그냥 학평 본대. 이러고서 아무것도 안할순 없잖아. 그리고 기출문제 다운받았어. 풀어볼까? 이 우리 친구들 공부하기 힘들다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우리 거의 내 새끼들이죠. 내 아이들 데리고 있으면서 너네 이제 9월 학평 보니까 한 일주일 열흘 전에는 이렇게 해서 대비해.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보고 이거 한번 해보자. 그걸 제가 온라인에 구현한 거예요. 그래서 369 11월 학력평가 대비 강좌. 이거는 정말 시험 직전에 우리 친구들이 기출 문제 보시고 짤막 개념 정리하시고 그간 배웠던 내용 복습하시면서 단기 특강용으로 이렇게 이용하시면 정말 유용할 강좌입니다. 학평 그냥 보지 마시고 학평 대비 하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수린이집이라고 하는 수학 어린이를 위한 개념 모음집. 수학 어린이를 위한 개념 모음집인데 수린이집이거든. 요 강좌가 있는데요. 얘가 중등 버전이 이미 개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고등 버전이 하반기에 개강이 됩니다. 고등 버전은 제가 이제 고등 수학, 공통 과목의 주요 개념을 정리하는 것으로 수학의 기초가 좀 부족한 우리 친구들. 그러니까 이제 수원수투죠. 자, 수원수투 그리고 이제 그 공통 수학 파트의 주요 개념들을 제가 개념 위주로 꼼꼼하게 정리하면서 넘어가는 그런 수리식 강좌가 하반기에 고등 버전이 촬영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커리큘럼이에요. 2023 하반기 커리큘럼입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제가 거의 이제 새 버전으로 완강이 거의 됐고요. 하반기에 남은 강좌가 이 수린식 강좌하고 백미 파트 3 강좌하고 그리고 파업 중에서 수학하 미적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확통 정도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이번 연도에 들어서 다뉴 버전으로 촬영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강좌 선택을 할 때는 그뉴 버전 강좌로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써봤어요. 내신의 여왕, 개념의 신. 우리 친구들이 저를 되게 좋아해 주시는 친구들이 이렇게 명칭을 붙여 주셨었는데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 이렇게 저하고 하반기에도 우리 친구들 열심히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하고 열공해 보자라는 의미로 제가 이렇게 적어봤고요. 이것으로 2023 하반기 남해영 수학 커리큘럼 안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반기에도 열심히 한번 달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